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피부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리미가 사용하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해당 업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호호밥 105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미는 가을이나 겨울에 피부가 특히 건조한데요. 이 오일이 피부 보습막까지 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촉촉해지고 싶은 마음에 호호밥 105일을 선택했어요. 에센허브 호호밥 105일은 건성 피부뿐만 아니라 중성, 지성, 민감성 피부까지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오일이라고도 불리운다네요. 빨리 쓸 수 없는 오일 혹시 변질될까 걱정되시나요? Nope. 걱정 마세요. 갈색병에 담긴 오일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외부의 빛과 열, 산소를 차단, 즉 산화를 막아준다고 하니까요. 다리미가 그전에도 다른 오일들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호호밥 105일은 많이 번들거리지 않고 흡수가 되는 게 느껴졌어요. 이 오일은 비건 제품인데도 참 보습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오일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이 차이가 나죠? 리얼 호호바를 사용했다는 것도 너무 좋은데 20가지 주의 성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죠? 보습 화장품 찾으시는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다리미 얼굴에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디일까요? 네, 바로 두피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호호바는 예로부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용하였는데요. 호호바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하여 상처 부위와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 모발 보호에 사용했다네요. 가볍게 사용하기 좋고 문지르면 부드러운 느낌에 자꾸만 손이 가요. 코에 자주 생기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를 녹여주어서 모공케어 관리까지 가능하답니다. 가로 목주름, 발 뒤꿈치, 팔꿈치, 수부지 등 보습이 필요한 부위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림과 다르게 피부 친화적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에 사용해도 트러블이 나지 않아 속 건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두피에 뿌리고 마사지 5분 후에 샴푸를 하면 되는데요. 다리미는 모르고 샴푸를 하고 마사지를 했네요. 얼굴은 세안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 물기를 밀어 내고 호호바 오일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다리미도 다음에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호호바 오일은 화학 구조가 사람의 피지 성분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 영양을 전달하는 캐리어 오일로 불리는데 피부 사이사이에 침투하여 영양 보습을 꽉 채워준다고 합니다. 호호바 105일과 같이 쓰면 좋은 세라마이드 청보리 크림까지 추천해드리며 다리미는 이만 물러갑니다.